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프리메드라는 실리콘밸리 바이오텍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운영하고 있는 임성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상으로나마 멀리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요. 저는 오늘 저희 회사 소개와 더불어서 저희 회사가 어떻게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도 조금 같이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가 속해 있는 분야는 프리시전 캔서 메디슨이라는 분야인데요. 이거는 한국말로는 암 정밀 의료 이렇게 번역을 직역을 하시기도 하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암 환자마다 자기 몸에 맞는 항암 치료제들이 각각 따로 있기 때문에 암 치료제를 미리 삼으로써 그 몸에 투약하기 전에 어떻게 약물 효능이 이 환자에게 맞는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은 저는 카이스트 생명학공학과를 거쳐서 이제 UC 버클리, UC 샌프란시스코 생명공학 석사를 했고요. 스탠포드에서 생명공학 박사를 마치자마자 2017년에 팔로알토 임프리메드를 창업을 했습니다. 쭉 살펴보니까 제가 따져보니까 한 20년 정도 바이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몸 담았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15년 정도를 암 연구와 이제 암 쪽에 있는 바이오텍 스타트업 또는 제약회사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캔서 분야에 되게 열정을 갖고서 열심히 해왔는데,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암 치료에는 굉장히 많은 돈이 쓰인다는 걸 아실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200조 원이 암 치료에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근데 살펴보면은 신약 하나 개발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3조 원의 돈이 들어가고요. 또 오랜 시간이 들어갑니다. 15년. 이거는 또 대형 제약회사 기준이기 때문에 작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돈과 시간이 필요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 분야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앞으로 미래 환자들을 위해서 새로운 더 좋은 항암 치료제를 개발하는 게 필요한데, 사실 근데 주변을 살펴보면 지금 당장 치료받아야 되는 수많은 암 환자들이 지금 주변에 계시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신약 기다릴 시간과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계속해서 제가 이제 암쪽 연구하다 보니까 도대체 그럼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 수가 있을까? 미래를 위한 신약 개발도 필요하지만 지금 당장 치료해야 되는 환자분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생각이 든게이 분야를 계속 연구해 갈수록 어떻게 하면 FDA가 승인한 200개 넘는 항암 치료제들을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신약은 계속해서 이 풀로 들어올 거고 우리 어떻게 하면 이걸 최적화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설정한 목표가 이겁니다. 암 환자에게 자기 몸에 효과적인 항암 치료제를 찾아주는 걸로 스타트업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이런 워크플로우를 디자인을 했습니다. 병원에서부터 암 환자 샘플을 받고요. 그게 저희 이제 랩으로 들어오게 되면 웻 랩, 그 실험실과 그다음에 드라이 랩, 실제로 컴퓨팅하는 그런 팀을 잘 구성을 해가지고 실제 저희가 샘플 테스트도 하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들이 데이터 사이언스 팀으로 넘어가서 리포트를 만들어내는 이런 회사를 만들어 보자라고 구상을 했었고요. 실제로 이거 애니메이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워크플로우를. 이 존이라는 환자가 백혈병 진단을 받고 의사 선생님이 6개 약을 테스트해보고 싶다 하면서 저에게 서비스 의뢰를 하십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정보를 가지고서 약물 카트리지에다가 의사 선생님이 고르신 약물들을 채워 넣습니다. 쉽게 말해서 잉크젯 프린팅 기술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잉크 대신 약물을 찍어내면서 환자 맞춤형 어레이 디자인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분홍색으로 보시는 부분이 병원으로부터 받은 환자 암세포들인데요. 암세포들을 384개의 웰들에 똑같이 깔고 그 위에 아까 디자인한 대로 약물들을 서로 다른 약물을 떨어뜨려서 3일 후에 색깔 변화를 통해서 어떤 약물들이 이 환자, 특정 암 환자의 암세포들을 잘 죽이는지 이런 부분을 정량화할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해서 정량화한 부분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데이터 사이언스 팀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이런 리포트가 의사 선생님께 일주일 안에 전달하도록 하는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 보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처음 시작을 하게 됐고요. 제가 맨 처음에 2017년에 창업을 하자마자 운이 좋게도 바로 근처에 있는 학교 근처에 있는 페어 벤처스라는 곳에서 여름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3개월짜리 하게 됐었습니다. 이 페어 벤처스에서 3개월 후에 마지막 날 데모데이를 크게 여는데요. 저희가 했었던 2017년도 9월 달에는 거의 128명 정도의 VC들이 모였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행사였기 때문에 테크크런치라고 이 동네에서 되게 그래도 미국에서 실리콘밸리에서 유명한 스타트업 관련된 미디어인데요. 여기서 이 페어 데모데이를 피처하면서 16개 회사 중에
다섯 개 회사를 뽑았고 그중에 저희를 가장 먼저 이제 피처해줬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저희가 아까 사실 보여드렸던 애니메이션을 그대로 사용했었었는데요. 이제 발표 끝나고서 5분 발표였었는데 발표 끝나고서 웅성웅성 하는 그 소리가 많이 컸다고 저희 이제 친구들이 좌중에 앉아있었던 친구들이 얘기했었습니다. 이번 후에 저희가 한 60개 정도 넘는 실리콘밸리 VC들한테 이메일을 받았었어요. 아, 너네 만나보고 싶다. 그래서 저희는 맨 처음에 아니 이거 투자 유치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는 금방 끝나겠는데 하면서 굉장히 얕잡아 봤지만 여기 보시다시피 but 실제로 이제 만나서 20분 정도 2, 30분 그리고 길게는 1시간 정도 이제 본격적인 미팅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저희가 보여드렸던 5분 피치에서 이 사람들이 오 뭐지 쟤네 하고 샀는데 실제로 만나보니까 아 너네 엄청 하드코어 바이오 회사구나. 당연한 거잖아요. 사실 암 환자들을 치료하겠다는데. 그리고 또 어떤 그러면서 이제 관련된 질문들이 그럼 FDA 승인도 나중에 필요하겠네? 당연하죠. 그럼 보험 이슈도 해결해야겠네? 당연하죠. 이 서비스가 잘 사용이 되려면.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세 가지가 가장 많이 나왔던 피드백이었고요. 이러면서 저희가 이제 페어 벤처스에서는 그때 저희가 인기가 많아가지고 또막 좋은 VC들 많이 연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80개 나오는 VC들을 쫙 만났고 다 리젝을 당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그러면서 좌절하고 있는 와중에 그래도 뭐 여기 적진 않았지만 보넨젤스는 한국에 유일하게 그 당시에 다 미국 VC들이었고 한국에 연결이 돼가지고 보넨젤스만 우리가 투자를 하겠다 하지만 1.2밀리언을 모으면 우리가 3억 정도를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구두로 소프트 커미트먼트 해줬었습니다. 그래도 그중에 몇몇 VC는 80개 중에 몇몇 VC는 너네 접근 방법 신선하고 팀이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 암 환자 샘플 가지고 실제 사람 암 샘플 받아가지고 테스트한 결과 가지고 투자할게. 그래서 아 이거 그러면은 우리 바로 할수 있다. 우리 다 스탠포드 출신이고 병원 가가지고 바로 얻어오는데 우리 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 아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근데 전혀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회사를 만들고 학교를 졸업하고 나간 순간부터 이미 저희는 학교의 구성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대로 샘플을 받을 수도 없고. 그 페이퍼워크만 거의 6개월 정도,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저희가 7개월 동안 사람 암 환자 샘플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 통장은 돈이 거의 다 떨어져 갔고요. 이 상황에서는 이제 회사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와중에 운이 좋았던 거는 저희가 해결 방법을 찾았던 거였습니다. 그 해결 방법이 이제 반려동물, 강아지 암 환자들이었는데요. 이것도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페어벤처스의 16개 회사 중에 한 군데가 동물병원에 들어가는 그 일렉트로닉 메디컬 레코드를 EMR을 관리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가지고 병원들에 파는 그런 스타트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엄마가 수의사셨고 그 수의사분한테 그 회사를 통해 사실은 강아지도 암에 많이 걸린다는 걸 알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 수의사분을 만나 뵙고 그분이 이런 방법대로 동물 쪽에 적용하면 의사 선생님 되게 좋아, 수의사들이 되게 좋아하겠다. 그래서 이제 만나기 시작했었고요. 사실 그렇게 해서 그럼 진짜 강아지로 한번 해볼까 하면서 이제 마켓을 좀 알아봤더니 미국에서는 뭐 당연히 반려동물 마켓이 굉장히 크죠.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컸었습니다. 그 베테리니의 케어 마켓도 굉장히 크고요. 32조 정도 되는. 그리고 제 눈길을 끌었던 거는 이게 인더스트리 트렌드였는데요. 펫 인더스트리에서의 트렌드였는데 각 분야 이 반려동물 시장에서 각 분야들이 모두 심지어 이제 2007년, 2009년 그레이트 리세션 때도 계속해서 성장하는 곡선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더간 이 성장 곡선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겠구나.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트렌드가 2018년도에 펫테크 스타트업에 인베스트하는 그 투자금도 굉장히 점점 더 이제 올라갈 거다. 이제 그런 식으로 예상이 나와가지고 이거는 되게 마켓에서의 성장성은 크다라고 보고 있었고요. 또 재미있었던 거는 이렇게 사람 쪽으로 인기 많은 회사들, 큰 회사들이 각각 다 강아지 쪽 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추이 같은 경우는 아마존 for pets, 웨그 같은 경우는 우버 for pets, 뭐 이런 우버 for dog,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자기네들 홍보하고 있었고 다들 굉장히 좋은 파이낸스 받았었습니다. 메디컬 쪽에서도 그런 회사도 있었고 저희는 그래서 오케이 이 프리시전 캔서 메디슨 분야에서 강아지 쪽 버전의 회사가 되자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고 모든 슬라이드 덱을 다 바꾸기 시작했었죠.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진짜 강아지 환자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강아지 암 환자들이 실제로 되게 많습니다. 이게 질병으로 죽는 강아지들의 50% 이상이 암 때문에 죽고요. 25%는 평생 살면서 암에 걸리고 또 600만 마리 강아지와 600만 마리 고양이가 매년 암 진단을 받습니다. 이건 추정치가 아니라 실제 동물병원에서 진단받는 숫자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암 환자들이 암에 걸리면 사람 암 환자들이랑 똑같은 종류의 암에 걸립니다. 그래서 암의 종류도 같고, 물론 각암 종에 따라 발병률은 다르지만, 그리고 암에 걸리면 사람에 쓰는 항암 치료제들을 똑같이 씁니다. FDA가 승인한 사람 치료제 거의 다 갖다 쓰고요. 이 말은 뭐냐면 이쪽에서 계속해서 데이터를 쌓고 기술 개발하면 나중에 사람 쪽으로도 트랜슬레이션 할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됐었고, 마켓을 직접 비교해 봤을 때도 환자 수가 많은 것뿐만 아니라 그 많은 환자 수에 비해서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과 병원 수가 작은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마켓 어퀴즌 하는데 훨씬 더 수월하고, 그리고 항상 문제가 되는 보험 이슈나 FDA 레귤레이션 같은 게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즈니스 측면에서 봤을 때도 유리한 점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오케이, 자 그럼 확실하게 그럼 우리는 사람 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펫테크 회사로 가보자. 그래서 이제 설정한 게 미션 똑같았습니다. 거기다 그냥 펫 반려동물이라는 단어 하나를 더 끼워놓은 거죠. 반려동물 암 환자에게 자기 몸에 맞는 항암치료를 찾아주자. 이걸로 미션을 재설정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동물병원 한 군데만 해도 20개 샘플이 한달 안에 모이더라고요. 이걸 가지고서 저희가 이제 기술 개발을 했고, 모든 피치덱을 다 바꿔서 첫 번째로 만났던, 모든 피치덱을 바꾸면서 이제 기술 개발했던 것들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기술은 임프메드 V라는 기술이고, 암 환자 샘플 하나 받을 때마다 저희가 300개 이상의 약물 변이들을 테스트할 수가 있고, 이 데이터를 결과를 일주일 안에 의사 선생님께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했었습니다. 이 프로토타입을 갖고서 첫 번째로 만났던 게 이제 플러그 앤 플레이 벤처스라고 실리콘밸리에 있는 VC 중에 하나고요. 그때 20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발표가 끝나자마자 제너럴 파트너인 알라레자가 우리 150K 투자할게 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 전까지 80개 이상에서 리젝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여기서 지금 결정하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아, 뭐, 우리는 뭐, 너네 뭐, 1년 넘게 기다려줄 수 있는데, 그거 너네가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너무 또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받을게, 받고 싶어. 그렇게 할 수는 하면 안될것 같아서, 그럼 우리 오늘 밤까지 좀 생각해보고 결정해줄게 하면서 이제 나와가지고 쿠파운드랑 막 하이파이브하고 되게 좋았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때부터는 정말, 이 피치덱으로는 만나는 투자자분들마다 이제 성공 확률이 좀 높아졌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시드 라운드를 홈 1년 달러로 마무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투자업을 받은 다음부터는 프로토타입에 머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술 개발에 속도가 붙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을 개발한 걸 보여드리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암세포가 몸 밖으로 떼어내는 순간부터 죽기 시작합니다. 몸 안에서는 사실 암세포 굉장히 활발하게 살아나고 증식을 하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빨간 그래프를 보시면 4일 안에 떼어낸 암세포들은 죽습니다.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살아있는 암세포에 약물 테스트하는 게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적화된 용액을 개발했고, 그게 이제 이 모든 다운스트림 이 워크플로우를 가능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암세포를 병원에서 받아가지고 저희 자체적으로 개발한 여러 가지 SA들을 통해서 로우 데이터를 만들면, 그게 거기서 그거 가지고 바로 리포트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모델은 실제로 2천 마리 넘는 강아지 암 환자들의 실제 약물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계속 트레이닝이 됐고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새로운 암 환자들이 들어오면은 이 살아있는 암세포를 가지고 약물 테스트라는 그 기술과 플러스 그런 바이오 기술과 플러스 이런 인공지능 기술까지 합해서 리포트를 만들어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 사용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엘리라는 강아지가 11살 반때 저희한테 왔었는데요. 의사 선생님 메디컬 레코드를 보면은 이 환자가 B형 림프종일 경우에 타노비아라는 약으로 치료할 계획이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테스트 결과 이 환자의 림프종은 B형이 아니라 T형이었고, 심지어 의사 선생님이 처방하고 싶어 했었던 타노비아라는 약이 저희 시스템에서는 이제 되게 약하게 예측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리포트를 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이제 클로람비스리라는 두 번째로 좋은 약을 처방을 하셨고요. 가장 좋은 약보다 훨씬 싸고 경구 투여 가능한 약으로 처방을 하셨었습니다. 결과 되게 궁금한데요. 6개월 후에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검사하게도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졸업머리 씌운 건데요. 이제 화학 치료 다 끝났고 건강한 상태로 더 이상 병원에 약 맞으러 오지 않아도 된다.
위 선생님께 실제로 보내주셨던 이메일의 내용을 발췄한 건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클로람비스리라는 약, 선택한 약은 의 선생님 경험상 잘 듣지 않아가지고 원래 쓰지 않았던 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 데이터를 믿고 이제 쓰셨고, 원래 이 강아지는 약한달 정도 좀간 넘게 살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당시까지 6개월 정도 건강하게 잘 뛰어다니면서 살고 있었고요. 이 강아지는 그 이듬해인 이제 2020년 2월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8개월 정도, 11살 반부터 8개월 정도 생명 연장한 것인데요. 8개월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반려동물 키워보신 분들은 굉장히 큰 숫자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 쪽으로 환산해 보면은 거의 80세 정도 되는 환자분의 5년 이상의 수명 연장을 한 것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이렇게 바이오 팀,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 팀, 그리고 저희가 올해부터는 그 전까지 3년 반 동안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데이터를 모으고 기술 개발하다가 올해부터 유료 전환을 해서 비즈니스 커머셜 오퍼레이션스 팀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굉장히 균형 있게 좋은 분들을 많이 모셔서 지금 회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 당연히 굉장히 좀 강력한 어드바이저 분들이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는 미국 안에서 32개 주에 걸쳐서 133개 되는 동물병원들로부터 샘플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알래스카랑 하와이까지 뚫어서 32개 주가 됐습니다. 저희 헤드쿼터는 팔로알토 위치하고 있고요. 서울과 도쿄에 아시아 브랜치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하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반려동물 먼저 살리고 반려동물 부모도 나중에 살리자. 이런 캐치프레이즈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냥 목표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사실 임프리메드 코리아가 설립이 된 거고요. 가산 디지털 단지에 지금 위치하고 있고, 저희가 강아지 림프종 그리고 백혈병 이런 혈액암을 타겟으로 상용화까지 간이 검증된 기술을 사람 림프종, 사람 백혈병 환자들한테 적용하는 그런 지금 프로젝트를 임프리메드 코리아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국내에서 암 환자 수가 가장 많은 이제 아산병원과 그리고 혈액암 쪽에서는 넘버원인 성모병원 이렇게 두 군데와 같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두 개의 정부 과제까지 따내면서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일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게 가능했던 거는 인터메드 코리아를 이끌고 있는 구자민 교수, 저희 구자민 이사 덕분입니다. 이 자리에 비해서 굉장히 감사하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 구자민 교수와 저는 카이스트 01학번 때부터 학부를 같이 보는 같은 과 동기이고, 그리고 너무나도 운이 좋게도 저희 대학원 때 박사하는 동안에도 같은 때 시작해서 하루 차이로 디펜스 할 정도로 이제 지금까지 거의 20년 넘는 제가 가장 존경하고 가까운 사람입니다. 이런 분이 같이 이제 공동 창업자로 되는 게 굉장히 운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배웠던 것들은 첫 번째는 마켓 피봇이 저희 회사를 살렸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계속 사람 쪽을 주구장창 밀고 있었으면은 그때 통장에 한 3,500불 정도밖에 안 남았을 때도 계속해서 사람 쪽을 밀고 있었으면은 아마 회사는 없어졌을 거예요. 근데 이제 기술은 똑같이 유지하고 미션은 똑같이 유지한 상태에서 마켓 피봇이 가능하구나라는 거를 그때 알게 됐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동물 쪽을 먼저 해 사람 쪽으로 가는 게 우회로라고 여겨질 수가 있는데, 이런 우회로가 사실은 우회로가 아닐 수가 있다. 이 표를 한번 보시면은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약 하나 개발하는데 2.6조, 1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진단기기 개발하는 데는 50에서 160 밀리언 달러가 필요하고 4년에서 6년 정도 걸립니다. 이에 비해서 저희는 3 밀리언 가지고서 3년 만에 이제 제품 개발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실제 상용화까지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계속해서 지금 새로 생겨나고 있는 저희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에서도 제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제 유연성을 많이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의 유연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리고 있는 세상은 더 이상 암 환자한테 트라이 앤 에러를 하지 않는, 자기 몸에 맞는 약을 처음부터 바로 찾아줄 수 있는, 그리고 몸에 맞지 않는 약을 바로 배제할 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감사합니다.